잠깐만. 숨을 쉬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 똥을 좀 못 가린다고 어디 가서 욕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아저씨. 나 좀 내보내 주세요. 아유, 은근히 귀신 많네. 응? 안녕하세요. 재미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싹 서깃발 돋고 이 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충분한 정화를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떤 테크닉을 쓸까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이 터전에 맞는 걸로 마지막에는 살펴보고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아파요, 등이. 너무 등이 아프고요. 배낭이 무거운 건 아니고. 너무 어저께부터 그래도 이제 몇 번 왔다 가서 하니까 그전보다는 긴장은 덜 되고요. 엄마 말대로 서깃발. 그게 많이 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신나요. 아, 맞아. 또 애들 다 물들어나네. 신난다는 의미는 우리 신딸들을 이렇게 험하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거리 때 조상을 잘 싣고 군웅거리에 영가를 잘 싣기 위한 실전인데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알고 신나할 때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좋은 증세이니까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맞아. 자,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어느 영가가 존재하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셔! 물개 봐라. 야, 니네 조심해. 네. 난간 잡아. 미끄러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어우, 벌레. 오, 천장. 아, 호흡 곤란할 것 같아. 아, 여기 운동. 어떡해. 야, 저기 파티션 뒤에 애기 하나 있어. 봐봐, 확인. 파티션 있지? 파티션 뒤로 애기. 여기 애기들도 왔다 갔다 병원에 있었나 보지? 아, 뭐야? 와, 아, 어린이집이야. 네, 네. 어쩐지. 그래서 애들이 있나 봐요. 아니, 저 끝에 한 12살? 남자애? 근데 왜 몸이 불편하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저 빨간 거 있잖아. 네. 저기 있네. 아, 소방차.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런. 귀여워. 애기들 어디 아팠나 봐요. 많이 아팠나 봐요. 몸이 불편해 보이네. 이 정도 장난감은 한 살부터 다섯 살이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저기 있는 애 12살, 뭐 13살 이렇게 보이는데 장난감이 이거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네. 대박. 저 유리 거울 봐봐. 습기 찬 거. 비 내리는 것처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습기가 차지? 아. 아. 현기증이야. 바닥에 신발 자국이 물기가 안 말랐다. 그러면 적어도 12시간, 24시간 전에 왔다 간 사람이 있다는 거네. 응? 와, 냄새 장난이다. 이 천장에서 지금 물이 새는 거야? 어머, 애기 여기 웅크리고 있어. 여기 애기가 웅크리고 있네. 지금 도망갔어. 완전히 엄청 공포네. 니네 마스크 호흡 잘해. 네. 이야, 이거.
이거는 기온의 차이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누수가 심각하다는 건데. 아이들만 치료하는 것인가 봐요. 야. 아, 이걸 갖고 놀던 애기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애기 오빠가. 유치원처럼 여기 애들이 다 있던 저기가. 그릇도 그대로 있네. 그럼 이렇게 이유식 이런 것도 여기서 했다는 거잖아. 통증 치료실이야. 어머. 아줌마, 아줌마. 왜 아줌마가 저 끝에 앉아있지? 봤지? 오. 여기 직원이. 저 안에 또 뭐야? 왜 이렇게 미로 같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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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봤지? 오. 엄마가 말한 저 방향. 딱 가리키고 쓴 거 봤지? 저기 아줌마가 앉아 있는데. 아니, 저 안에 또 있어! 저 뭐야? 저렇게 넓어? 아닌가? 재활 재평가. 이 계단은 또 뭐야, 여기? 어?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어. 봐봐봐. 남자의 중년 남자야. 나 여기 아까 안 왔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지러워. 응. 어떡해. 잠깐만. 속이 안 좋아. 여기 왜 할머니도 있지? 숨을 못 쉬게. 이게 뭐야? 아니, 뭐 끝이 없어. 왜 되게 미로처럼 이렇게. 아, 이거 밖에랑 연결된 저건가 봐요. 저 끝에 애기 세 명, 저 끝에 농구대 있는데 다섯 살? 여섯 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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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애기들 여기. 왜 니네 습한 데에 있는 거야? 올라가지. 아, 나 이제 현기증 나, 어떡해. 여기 할머니도 있고요. 중년의 아저씨. 미끄러워. 네. 아, 다리 묶어. 와! 와! 깜짝이야. 왜? 초록색. 여기서 닭살 봤어? 닭살 봤지? 엄마가 뭐 봤냐면 사람이 아닌 걸 봐서 그래. 사람이 아닌 걸 봐서 그래. 소리 안 들려? 그니까요. 사람 비슷한데 사람이 아니지. 제가 머리 자꾸 어떻게? 형이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이게 도대체 몇 평짜리냐? 아유, 은근히 귀신 많네. 응? 주사기에 실린저도 있네.
약품. 어? 약재효과. 아니, 이거 봐. 베타멜류 항생제 연고부터. 미쳤다. 이게 원래 합법적으로 약에 대한 팩이 있지. 네. 약을 저지경을 해놓으면은 저 중에 네. 상당한 약은 마약류처럼 있잖아. 환각이 보이게 하는 약이 있어, 저 안에. 저걸 정리를 해야지. 자, 이제 니네 몇 층 갈 거야? 너 5층? 그래. 유서 씨가 5층 가. 무슨 일 있으면 호루라기 불고. 정말 숨쉬기 곤란하면 마스크 쓰고 감겼잖아. 복숭아 가지로 손에 들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이게 잠깐 확인. 너 3층, 4층? 제가 3, 5. 저 6, 7. 아 그래? 네. 하나, 둘, 셋. 빠샤. 어지러워. 저거 우리가 지금 2층에 진입을 안 했지? 네. 누가 문을 받쳐놨네. 이거 봐. 놀랐죠. 애기들. 네. 잘해. 네. 뭔 일 있으면 불러? 아니, 왜 이렇게 저 애들이 걱정이 되지? 일단 구조를 모르니까 내가 탈출할 수 있게. 비상등에다가. 위치 파악. 저 끝에 저기 까만 거 서 있어. 벌려놓고. 대박이다. 어떡해. 우리 할머니, 저 명상에 할머니가 누워있어. 이래 이래요. 아니 왜 노인네들이 많이 입원해 있지? 느낌이 약간 중증의 환자들이지. 거동이 편하지 않았어. 저기 봐봐, 신발 누가 놓고 갔다? 여기 봐봐. 입원 환자가 신발을 안 챙겨 갖고 간 거야. 역시나 노인네 신발이야. 여기가 무슨 노인 요양처럼. 왜냐면 목욕탕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거동을 못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서 씻는 거지. 그리고 아까 지금 지하에는 아기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 할머니들. 여기도 역시나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씻는 게 불편한 거지. 창문 안 열려? 창문 자체가 환기가 안 되는구나, 여기가. 응? 어떻게 풀창에 할머니 앉았어. 맞네. 내가 여기 할머니 앉아있는데 혹시나 해서 저기 보면 이거 이렇게 잡고 걷는 거 보조 이게 세 개나 있잖아. 여기 이렇게 여기는 중증의 할머니 이따가 길 갈라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지방용처럼 휠체어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응? 여기 바깥에 나와 있지. 여기 환자들은 다 워킹이 안 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까 지하의 아기들도 그러고 이 병원이 이렇게 정상적인 외래 환자를 받고 이런 병원이 아닌 것 같아. 화장실마다 옆에 손잡이가 써나 어지러워.
아, 뭐 어떻게 기댈 수가 없어. 이런 다 곰팡이가. 아, 나 죽겠다. 아. 아휴. 아, 잠깐, 할머니,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아, 미친년데, 여기 왜 오지 살길이야. 근데 이게 왜 잇몸이 이게 안 되는 거 틀리. 우리 아빠 왔던데 길을 몰라. 표시해둬야 돼. 저 끝에서 계속 막 이러고 있어.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낫겠어. 화이팅해 언니. 나 층수 잘못 고른 것 같아. 네. 어떡해. 보셨어요? 저기 맨 끝에 여자 하나가 있는데 아직. 진짜 너무 무섭게 있어. 진짜 머리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요. 지금 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드는 거 있잖아요. 정말 천천히 그. 가봅시다. 지금. 제 시선에서 보이는 저 침대에서도 어떤 할머니 하나가 그냥 넋이 나가서 입 벌리고 그냥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할머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입원에 계시다가. 여기도 계단이 있네. 지금 느껴지세요? 공기 자체가 다른 거? 지금 여기랑 여기 공기 자체가 다른 거? 근데 저기서 자꾸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자꾸 막 이러면서 기어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러면서. 저쪽에서 봤을 때 여자가 딱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여기 서 있네. 근데 이 여자는 몸이 불편한 게 아니야.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서 그냥 무표정하게 있다가 희죽 웃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느낌 있죠. 한 28, 29은 돼 보이거든요. 영검을 떠봤을 때는 한 33까지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발달이 좀 미숙한 분들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실어 보니까 오히려 아무 저기가 없으신 거죠. 아씨, 장난하지 마라. 여기는 숙소같이 가정집같이 돼 있네. 직원들 기숙사처럼. 아이고 씨, 깜짝이야. 저기 밖에서 쳐다보는 아줌마. 여기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밖에서 구경 오고 쳐다보고 신기해서 그러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끝에 아줌마가 아까 창밖에 있던 아줌마가 구경 왔나 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 눈치 보고 하면서. 1인실이었나 보네. 다리에 힘이 너무 없어요. 어지럽고. 나 너무 힘들어. 아우, 할머니 나중에. 아우, 할머니가 말을 못해. 여기는 말도 못하시고 거동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침도 흘려. 뭐야 여기? 가운이잖아. 이건 환자 가운이 아닌데 명찰이 있다. 봐봐, 직원용이야. 옷을 라카나 개인 사물함에 안 놓고 던져놓고 갔다. 아, 현기증이야. 그래서 저 옷을 만지고 났더니 뚝뚝 소리 나. 놀고? 아, ICU다. 산소 오투. 여기가 집중 치료실이었구나. 산소 오케이. 아, 여기서 가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만. 애기도 있었네. 잠깐만. 숨 못 쉬겠어.
천도 해줄 때 들어와 봐. 잠깐만. 지금 안 돼. 해봐. 잠깐만. 아니 이것도 그냥 놈이고 터지는데? 이거 그냥 열어. 이거 되게 유행한 거. 이 병원 미쳤나 봐. 어? 이거 그냥 진짜 미친 척하고 연 다음에 밸브 연 다음에 불 붙이면 있지? 야 이거 미쳤다 얘네. 응?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어 저 하얀색 의자에 저 봐봐봐. 하얀색 의자에 나 가려고 나오니까 할머니 앉아있어. 저 의자에 할머니. 하얀색 의자. 할머니 카트머리에 키가 작고 진짜 허리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여기 검버섯 막 있고 이러고 나 쳐다봐. 와 가슴 아프다. 할머니 제가 살펴본 다음에 진짜 약속대로 길 갈라드릴게요. 처치했던 환자. 오 대박. 왜 이런 거를 다 냅두고 병원에 문을 닫았을까? 주사기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것도 유튜버 또 와가지고 이런 거 털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같아. 난 이상한 게 이 병원이 오퍼레이션은 안 하나 봐. 수술방이 없어. 수술방이. 여러분 2층은 답사했는데 의자에 할머니 아까 복도에 가고 또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아까 우리 할아버지 나이 먹은 할아버지 팔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지. 저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이제 입원실을 하나씩 둘러볼까요? 여기 할머니 하나가 쪼그려 있어. 근데 이 할머니 확실히 치매야. 말하는 투나 그런 게 이 할머니가 나 똥 오줌 못 가린다고 어디 가서 욕하지 마. 보지 마. 여자 간호사가 하라 그래. 나 똥 오줌 지렸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우리 아들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럼 나 여기 더 가둬두고 데리러 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안 말해요, 할머니. 이제 치매도 걸리시고 연세도 지긋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실수를 하실 때마다 내가 이런 실수하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 버렸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엄청 이제 살아 생전에도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되게 창피하셨었나 봐. 여기 되게 노인분들이 많네. 그냥 멀쩡한 할머니인데 그냥 이제 조금 해탈하신 것 같아. 나는 그냥 여기서 늙고 병들어서 간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산 좋고 물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 요양하라고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별거 없어. 나는 그냥 그렇게 간 거지 별거 없어.
누가 이렇게 돌봐줄 자녀분들이 여건이 마땅치가 않으셨던 건지 여기가 진짜 요양병원의 개념으로도 환자분들을 받았었던 건가 봐요. 이런 분도 있는 거 보면 한 6살, 7살 돼 보이는 애기인데 얘는 남자애거든요. 근데 방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503호에서 뛰어서 여기로 쭈르르 들어갔어. 내가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 건지 얘가 지금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지 무서워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데 뭔가 장난치자고 하는 것 같은. 근데 지체장애라고 하나요? 왜 말을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는 못하고 왜 이걸 괜히 또 흉내내면 또 적이 될까 봐 막 웃기는 엄청 잘 웃어요. 근데 왜 어어 거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말 똑바로 이렇게 전달 못하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하늘에 와줘. 정말 딱 이러고 서 있어. 이분은 성인 남자예요. 나이는 30대 같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안 하네. 아 진짜 답답하네. 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엉아 나 엉아 내 엉아 자꾸 이래. 자기 형을 찾는 건지 내 엉아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비 틀어지고 이러면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야. 약간 자폐증? 이런 느낌이에요. 젊다면 엄청 젊은 분인데 왜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건지도 모르겠고. 반대쪽도 이제 가볼까요? 아. 아, 나 저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저러고서 서 있냐. 아저씨 한 분이 인상이 너무 무서워. 있네. 뭔 얘기가 하고 싶으셔서. 여기 뭐지? 그렇지. 얘기 좀 해요. 너잖아. 그치? 겁먹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20대 중반? 되게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 머리 아파.
아, 붙어. 아, 어지러워. 아, 아저씨. 나 좀 제발 주세요. 아저씨. 나 좀 제발 주세요. 희한하네. 이 층에 정신이 애들 정신이 없는 거. 다리가 아다. 얘는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쓰러졌어? 윤희! 야! 일어나, 일어나야 돼! 기도를 막고 있잖아! 아파. 너 욕심내지 말고! 지금 이거 너무 타!